아시아나항공의 예비 입찰이 앞으로 일주일 뒤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기업이 인수전에 참여하게 될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다수의 기업들이 투자 설명서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서 투자 설명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받아갔습니까? 네, 아시아나항공 매각 공시가 났던 지난달 25일 이후 지금까지 20여 곳이 넘는 기업들이 투자 설명서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투자 설명서를 받아간 것이 예비 입찰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 설명서가 아시아나항공 투자에 관한 안내문인 성격인 만큼 여러 곳이 인수전 참여에 관심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각 주관사인 금호산업의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투자 설명서를 받아갔고 예비 입찰에도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실제로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도 이번에 투자 설명서를 받아간 곳 중에서는 유력한 기업들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애경그룹과 사모펀드 KCGI는 투자 설명서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곳들은 극비사항이라며 공식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GS그룹의 참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GS그룹은 앞서 애경그룹과 공동인수를 타진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애경그룹 측은 GS그룹과 공동인수 관련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GS그룹이 만약 예비 입찰에 참여한다면 단독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GS그룹 관계자는 투자 설명서를 받아갔느냐는 취재 요청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